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 고등학교가 조금 오래된 학교라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였다는 소문이 있어서 밤이 되면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많았다. 그중 특히 급식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많았다. 한창 장난치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나와 친구들은 그 괴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때가 TV 예능 프로에서 복불복 게임이 유행이었던 때라 우리는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명을 뽑아 벌칙으로 급식실 담력 체험을 하기로 했다. 담력 체험 내용은 이러했다.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 빵 먹으면 주는 캐릭터 스티커를 급식실 정수기에 붙이고 온 다음날 다 같이 스티커를 확인하는 거였다. 만약 무서워서 담력 체험을 포기하면 스파게티를 사기로 했다. 그렇게 담력 체험을 하기로 한 날이 됐다. 우리는 야자 시간에 교실을 몰래 빠져나와 급식실로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였다. 밤에는 급식실 출입문을 다 잠갔기에 조리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 급식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한 번도 담력 체험의 규칙을 말하고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런데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져버렸다. 겉으로 별로 안 무서운 척했지만 사실 나는 엄청 무서웠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식실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불이 다 꺼져 있는 어두운 급식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기로 하고 나 혼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조리실을 빠져나와 정수기 쪽으로 걷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에서 나오고 있는 빛이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있었다. 나를 속인 것이었다. 나는 얼른 정수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 버렸다. 어두운 급식실에 나 혼자 남게 되자 잊고 있었던 무서움이 몰려왔다.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위에서 잡고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뒤도 못 돌아보고 엘리베이터 문 쪽만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에게 무섭다고 말하면 나를 더 놀릴 것 같아서 빨리 내려오라고 화를 냈다. 다행히 내가 화난 척한 게 먹혔는지 친구가 미안하다며 지금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있는데 나도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숨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정수기 쪽으로 갔다. 나는 계속 숨어 있다가 애들이 좀 멀리 갔을 때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때 애들이 뒤를 돌아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엘리베이터로 뛰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애들이 포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 올라온 다음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못 내려가게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밑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친구들은 못볼 거라도 본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니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다. 나는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야, 너네 왜 그래? 그렇게 무서웠어?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너 우리 급식실에 내려왔을 때 어디 있었어? 나? 너네들한테 복수하려고 엘리베이터 옆에 숨어 있다가 너네 정수기 쪽으로 가는 거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내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급식실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정수기 쪽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고 했다. 친구들은 내가 아직도 정수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줄 알고 미안한 마음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정수기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때 나를 봤던 것이었고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뒤늦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것이었다. 분명 내가 정수기에 스티커를 붙일 때까지 급식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다음날 혹시나 해서 친구들이랑 급식실에 가봤는데 내가 정수기에 붙여놨던 스티커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친구들은 정말 괴담 속 급식실 귀신을 봤던 걸까? 나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